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네, 이번에 비와 당신의 이야기에서 영호 역을 맡은 강하늘, 소희 역을 맡은 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인사가 처음에 제가 만나기 전에는 뭔가 무거울 것 같고 좀 차분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굉장히 상냥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뭐라 그래 스무스하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해서 나라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 하늘 씨는 약간 모든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다가가기 쉽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약간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해지기는 하지만 또 아주 가식이다? 친해지긴 하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는 또 그건 또 다른 느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말이 이상해지네.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요.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해요. 역시 그 사람 보는 관찰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가식이란 말 아니에요? 그런 그 뜻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나도 그런 편이라서. 괜찮아요. 제가 느낄 때는 처음에 좀 이야기가 잘 통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빈아도 저를 처음 보고 얘기가 참 잘 통하네. 참 그래요? 괜찮네. 되게 그랬구나.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영화 안에서 호흡이 굉장히 좋을 것 같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관찰력이 또 좋다 보니까 사람을 워낙 잘 보시는 것 같고 저의 추측은 근데 아까 벌써 다 말해가지고 무거울 것 같았다, 약간 차분할 것 같았다라는 그 첫인상이 오해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다들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화가 났나? 아니면 좀 심각한 생각하나? 뭐 약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 딱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천우 배우님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챙겨보기도 하고. 그러면 들리시죠? 이거 야외에서 찍고 있는 생 라이브입니다. 네. 마리클레르 여러분. 생 라이브 인터뷰 영상 보고 계십니다. 네. 제 추측은 하늘 씨의 당 충전은 당이 아니고 커피 충전. 홍보 때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보면 당보다는 약간 그 커피 카페인으로 충전하는 것 같아서. 오, 소름 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당 충전이요 물어볼 때 제가 커피 생각을 바로 했거든요. 과자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카페인이라기보다는 커피가 저한테 약간 수액 같은 느낌에 약간 수혈받는 느낌으로 커피를 좀 자주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과자 같은 거 조금씩 먹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당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왜요? 당이 부족할 것 같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굉장히 에너제틱해서 뭔가 과한 거를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초콜릿 뭐 한두 개. 제 추측입니다. 틀렸습니다. 아, 틀렸어요? 저는 오히려 현장에서 주전부리 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괜히 현장 오면 심심하고 하니까. 그래요? 네, 계속 끊임없이 먹어가지고 오히려 진짜 이제 그만 먹어야지. 제가 봤을 때 되게 드물게 뭘 드시지 않았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조절하고 제어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또 계속. 틀렸지만 이렇게 알아가네요. 그럼요. 나는 NG를 내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끝나면 요 방금 전에 한 느낌 말고 요 다른 버전으로 아니면 또 다른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시는 느낌? 우와, 나 근데 진짜 아닐까? 약간 깜짝 놀랐어. 난 사실 맞아. NG를 잘 안 돼요. 그럴 것 같았어. 그럴 것 같아요. NG라고 할 게 별로 없는데 그럴 것 같아요. 한 번 더 새롭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하는 거지 NG는 아닌데.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지금. 이거 미리 맞춰본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진짜로 나는 오히려 하늘 씨도 감독님의 디렉션이 바뀌었을 때 좋아요 하고 다시 하는 스타일일 것 같고 만약에 근데 NG가 났다라고 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이렇게 할것 같아. 그치? 아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사실게요.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액팅까지 똑같아. 맞아? 진짜? 똑같아. 난 줄 알았어. 저는 NG를 누나처럼 안 내는 편은 아니에요. 하다가 웃음 터지면 그냥 웃어버리고 아 진짜 죄송합니다. 한 번 다시 진짜 똑같아. 나 지금 이거 하면서 되게 재밌다. 이거 재밌다. 다음 질문 주시죠. 네. 나는 알 것 같아. 현장에 와서 일단 보이는 사람들한테 모두 다 인사를 할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가서 인사하면서 본인의 이제 일도 중요하고 이제 촬영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인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치 맞지? 그럴 것 같아. 사실 인사하러 현장에 가요. 그냥 인사하려고 가요. 말이 맞네요. 일보다는 아니야. 예의가 바른 사람. 아니야. 제가 볼 때 윈나는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분장 받으러 갈 때까지도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럼 대본을 손에 놓는다. 저는 오히려 현장 오면 좀 편하게 입고 싶어서 약간 대본보다는 이제 수다 떠는 게 더 재밌는. 약간 수다 떠는 거 좋아해요. 좋아할 거예요. 정답! 강한에는 인스타를 안 한다.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맞아요. SNS 자체를 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저의 마지막 포스팅을 잘 기억이 안 나요. 뭐였는지. 확인해요? 있긴 있어요? 옛날 했었죠. 했다가 없앤 거라서. 그래서 제 마지막 포스팅이 군대 간다고 하는 거였나? 저 확실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뭐였는지. 네. 그 어플이 없어요. 그래서 뭘 올린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상상할게요. 우리 뷰와 당신의 이야기 포스터와 누나의 가장 내추럴한 어떤 느낌으로 같이 포스터가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은 사진이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제작부가 진짜? 나 진짜 몰랐어요. 진짜요? 그냥 홍보하려고 뷰와 당신의 이야기 포스터라고 한 건데 진짜로 왜 우리 제작 보고회 때 찍었던 거 있잖아 그거가 마지막에 제작 보고회 때 찍은 거? 근데 뭐 비슷하잖아 포스터 비슷하네 어쨌든 뷰와 당신의 이야기에 관련된 걸로 그게 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네. 자 저부터 먼저 마실게요 2004년도 작품의 단역이었는데 2였어요 2 단역 그때 맞죠? 2004년도에 했던 작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깨님머리 2 맞죠? 맞아요. 2004년도 맞아요. 작품. 이게 왜냐면 그때 홍보에 한번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기억력 진짜 좋다. 뭐지 근데 작품이 뭐였지? 신부석. 신부석. 나는 하늘 씨도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원래는 이제 연극이랑 뮤지컬을 하다가. 이제 매체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체가 맨 처음 한 게 그거를 모르겠어. 어려워요. 루시퍼인가? 아니야. 딘가? 루시퍼요. 그 뒤에요. 루시퍼 나 딘가? 루시퍼. 영화에서 황산벌의 단역으로 나왔었다고 했어. 와. 그게 데뷔인가? 맞아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아니요, 맞아요? 아니에요. 잘못 알았네요. 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네. 첫 영화는 황산벌의 이제 후속작, 이제 평양성이라는 영화가 맞았고, 첫 데뷔라고 한다면, 매체 데뷔로 한다면, 2007년도에 했던 최강물 엄마라는 이제 그 반올림 끝나고 했던 성장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럼 평양성보다는 그게 더 먼저예요? 네, 평양성보다 먼저였어요. 틀렸네요. 네. 다시 찾아보는 걸로. 굉장히 많은 거를 우리 맞췄어요. 나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데? 그거 생각보다 너무 잘 맞춰가지고 호흡한 거보다 오히려 더 많이 잘 맞췄어. 소울메이트 같은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진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저 강하늘과 천우이가 함께한 마리끌레르 촬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뷰와 당신의 이야기 곧 개봉하니까요.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마리클레르도 잘 부탁드리고 뷰와 당신의 이야기도 잘 부탁드려요.